서울 아파트 분양에 사람들이 몰리고 거래가 늘고 있습니다. 대규모 입주가 예정된 지역에서도 전세 가격이 오르는 등 시장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다만 서울은 지난달 전세 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임차권 등기가 전국에서 가장 많아서 역전세 우려가 여전합니다. 박동준 기자입니다. 서울서 분양하는 아파트 견본주택입니다. 역세권 입지의 한강 조망을 전면에 내세웠는데 420가구 모집에 4만 명 넘게 청약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도 올해 들어 매달 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는 3,848건을 기록해 지난 2021년 8월 이후 거래량이 가장 많았습니다. 전세 가격도 반등하는 추세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주 대비 0.09% 상승했습니다. 실제로 이달 말부터 3천여 가구가 입주하는 지역에서도 급매물 소진 이후 전세 가격이 오르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전세 물건들이 급매물이 빠지면서 전세 가격이 1억에서 1억 5천 정도 오르고 있는 추세고요. 원베일리 바로 인근에 있는 레미안 퍼스티지가 62평이 64억이라는 전고점 돌파 가격을 오늘 실거래가 떴어요. 반포 전체적인 아파트 시장이 많이 좀 살아난 상황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폭등기인 2021년 하반기부터 지난해 상반기까지 체결한 전세 계약 만료가 올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해 역전세 우려는 여전한 상황.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해 임차권 등기 신청을 한 세입자가 서울이 전국에서 가장 많았고 올해 들어 꾸준하게 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 방향성 척도로 여겨지는 서울. 최근 들어 서울 부동산 시장 반등 지표가 여러 곳에서 나타나고 있지만 본격적인 회복을 판단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 방송 박동준입니다.